안녕하십니까, 권오주 송PD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치채널 박미희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햇살 소리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오늘도 송PD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뒤에 이제 벙커형 주차장이 있고요. 예,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도어. 예. 이렇게 차가 두 대 주차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 충분합니다. 네, 한번 재볼까요? 두 대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네. 어저께 예. 그 주차장 규격을 또 공부하고 왔잖아 또. 또 요게 한 대당 네. 라인이 2.5, 2.5는 나와야 돼요. 2.5. 네. 2.5. 이게 요새 새로 바뀐 규격입니다. 어쨌든 5m가 돼야 두 대가 가능하다는 5.1m. 1m. 5.1m. 그렇죠. 네. 그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5.2m, 6.7m네요. 그렇죠. 자, 5.2에 6.7m. 그거 제가 봐봐. 2.5, 2.5 충분히 나오죠. 그러네요. 5.1m 충분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두 대 넣고 남는다. 딱 두 대 들어가죠, 여기 딱. 그 뒤는 좀 1m 네. 정도 남는 거예요. 그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뒷부분은 약간 창고처럼 뭔가 선반 그렇지. 같은 거 놔도 되겠네요. 아, 렉을 딱 넣어가지고 네. 탄탄탄 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두 대 들어가고 저 뒤에 문이 하나 있으니까 저거 하나 일단 보실까요? 좀? 아니요. 저 여기는 여기 사시는 집이라서. 아, 사는 집이야? 네. 사는 집입니다. 네, 이제 옆집으로 갈 겁니다. 네, 여기로 갈게요. 네. 네. 아, 요게 진짜 보는 집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 입지. 입지 보고 가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92-5번지입니다. 여기가 현장 위치고요. 고기동에 타운하우스가 많은데 다들 가격이 높더라고요. 이번 현장 가격은 8억 9천입니다. 가격이 높은 건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번 현장 가격 수준은 이때에서는 그냥 뭐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미금역이에요. 현장에서 미금역까지 자차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는 25분 걸립니다. 고기동은 길이 협소한 편이라서 출근길에는 조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금역에 가면은 정자, 판교, 강남 등 업무지구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미금역에서 정자는 3분, 판교는 6분, 강남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차 이동은 더 괜찮아요. 판교, 광교 모두 20분이면 가고요. 강남역도 30분이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 마땅한 상업시설은 없고요. 미금역 인근은 꽤 번화했습니다. 잠깐만, 이 뒤편에 창고가 뭔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여기 이제 주차장인데 아까 거기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집이래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지 안을.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저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네. 어쨌든 주차장 있고 요 뒤에 창고가 아까 네.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요게 창고란 얘기죠? 네. 자, 키가 작아가지고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안 돼. 제가 보니까 여기 길이가 약 한 3m 나오겠어요. 폭이 한 1.5. 한 1.5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네. 눈견적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창고 보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요거. 아, 이거 벽돌이에요, 이거. 그죠? 네. 뭐 고벽돌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요건 타일 같아, 근데. 모양이 타일 모양이야. 티톤으로 색깔을 다르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뒤편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을 먼저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특이하게 뒤에 있어요, 마당이. 왜냐면 이쪽이 남향이라서 이쪽에다가 마당을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 이쪽에 지금 여기가 남쪽이구나. 해가 여기니까. 네. 아, 해가 이렇게 들이치네. 네, 여기서부터 저쪽 테라스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 저쪽 공간이 되게 넓어요. 앞에가? 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시죠. 들어가서 네. 보시죠. 네네. 아, 여기. 현관. 아, 이거 현관입니다. 현관 쭉 들어오면, 뭐야? 신발장이 없네? 네, 신발장 이쪽에 있습니다. 이 신발장을 이렇게 했네. 여기 이제 계단 네. 밑에잖아요,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중국 공간인데, 보통 여기를 창고로 많이 쓰는데, 여기 신발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끝인가? 신발장?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신발 신을 수 있게, 여기 밑에. 아, 앉은 상태에서 네. 꼭 그렇게 빼야 되나요? 뭐 사물함 같은 이런 느낌의 장이 앉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현관이 이게 넓지는 않네, 그죠? 네, 평범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쪽 뒤편에 또 수납장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수납장이? 네, 네. 아, 그래서 여기 뭐 여기 파세요 혹시? 아닙니다. 아까 쭉 둘러봤는데 여기 파는 사람 같은데? 네. 여러분, 네, 네, 저는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네. 안 팔아? 네. 안 팔릴 것 같아서? 아, 여기 이제 여기 네. 이제 수납장이구나, 이게. 아, 요것도 신발장으로 쓸 수가 있네. 네. 응? 여러분, 요 신발장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신발장 쫙. 그래서 데일리화는 여기다 보관하고 자주 안 쓰는 건 여기다 보관하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침, 여기 침실이에요 이거? 아, 여기 뭐 약간 게스트룸 같이 이렇게 쓰라고 해놓았나 보다. 예, 그렇게 막 넓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 2.6에 2.9가 나왔단 말이죠. 2.6, 2.9가 확실히 넓은 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아파트 작은 침실 정도는 되네요. 그렇지. 예, 2.9, 2.6이면 네, 됩니다. 만약에 뭐 방으로 쓴다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 네. 아니면 옷장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되고 아마도 저라면 여기 이제 작업실로 쓰지 않을까. 침실보다는 작업실이 더 어울리는 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입구 쪽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입구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네, 네. 작업실로 써서 이렇게 아니면 서재로 쓰시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만화책을 많이 읽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만화책을 한 집 기부를 받았는데. 네. 편집할 거지?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가 이제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입구에 바로 이렇게 있어. 내가 차를 딱 막 저기 회사에서부터 오는데 중간에 헛소리하지 마 임마!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쫙 한번 보세요. 근데 화장실이 나는 생각보다 깜짝 놀랐네. 봐봐요. 야, 요만큼만 있을 줄 알았어. Nope. 화장실 이렇게 보통 간이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화장실 손 씻고 볼일 보고 요 정도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샤워도 할 수 있네? 1층에 침실이 없으면 보통 게스트 화장실로 쓰고 침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욕실까지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욕실까지 약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요만큼 다 현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빼서 이렇게 잘라서 현관을 뭐 조금 좁더라도 화장실을 썼다. 네, 맞습니다. 아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유, 거실 가는 길인데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어이 뭐야? 아, 여기 거실 주방인데 여기 독특하게 돼 있네 여기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무슨 수납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뭐 수납 공간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여기 수납장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런 타일을 거실에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나는. 그런가요? 타일이 이런 타일이 깔려 있네. 신기하네. 지금 여기가 주방하고 거실 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됐죠. 네. 주방까지 같은 타일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주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방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은 이쪽 주방은 제가 볼 때 주방은 주부들이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조 대리석입니다. 인조 대리석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잠깐만요. 네, 인조 대리석인 것 같습니다. 인조 대리석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거 이제 살짝 색깔이 들어간 무슨 스톤이라더라? 뭐 하여간 무슨 색깔인데.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보기엔 되게 예쁩니다. 예쁜데 이제 관리가 힘들다.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문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 뭐야? 무슨 문이야 이거? 열어볼까요? 아, 오, 뭐야 이거? 야, 여기를 세탁실로 구성했더라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다용도실로 꾸며 놓은 거예요. 와, 나 여기 냉장고 들었을 줄 알았어요. 네. 세탁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위 아니구나. 건조기구나. 예. 위에 건조기, 위에 밑에 세탁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애벌 빨래 예. 이런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세면대랑 이렇게 장들이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도 될 수 있게 해놨고요. 야, 이렇게 나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네.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장식장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주부들은 예쁜 그릇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예쁜 그릇들 전시해 놓으라는 거야. 끝내 쓰기 힘들겠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입구에 오면서 보니까 수납 공간이 저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겸사겸사 같이 쓰라 이런 네네. 느낌인 것 같네. 네네. 자, 요거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양문형 두 개 정도 들어가나요? 예,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뭐 김치냉장고 하나 넣고 냉장고 넣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 김치냉장고 냉장고 예,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밖에 이렇게 환기될 수 있게 작은 창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채광 해가 안 들어오는구나. 예, 북쪽이라서 네. 전망만 누릴 수 있어요. 아유, 전망이 좋네요. 네. 아유, 좋습니다. 밖에 잘 보이네. 뭔가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여기 뭐야? 여기 밑에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 뭐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저도 장이 모르겠습니다. 하나 정답! 자, 정답! 식기세척기 들어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저 밖에 못 봤었던 그 저기 테라스, 아니 저 정원 방향이 여기 있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 나가요. 여기 데크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잘못 생각하면 뒷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마당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좋았던 게
이 앞 공간은 그렇게 프라이빗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이 뒷 공간은 꽤 프라이빗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건물이 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쪽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는 이 공간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거실 방향 쭉 가겠습니다. 자, 어우, 여기 거실이 이게 뒤에서 이렇게 쫙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서 보면은 창이 이렇게 완전 이게 통창으로 쫙, 여기 같은 경우는 고정이야. 완전 고정이고 통창으로 이렇게 넓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뷰는 좋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거실 공간인데 거실이 주방하고 이렇게 바싹 붙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바싹 붙어서 바로 이렇게 소파를 여기다 놔야 되네. 그러니까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TV는 저기다 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TV 자리가 살짝 큰 TV 놓기는 네. 소파 놓고 TV 놓고 앞에 뭐 테이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네. 그 정도는 되네요. 근데 이게 그거 아닌가? TV장 놓지 말고 이거를 지금 여기다 TV 올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5m에 5.7m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넓은 거실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여기 이제 테라스니까 이 테라스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오디오는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싶다. 시끄러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우 예. 다 들으셨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아까 뭘 들은 거야? 나 말을 안 했는데.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로 밖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고 옆집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테라스가. 그래서 프라이빗하지 않다라고. 네, 그러니까 나가 보면은 느껴집니다. 뭐 이제 내가 프라이빗한 게 좋다 그러면 벽을 세우세요. 3m, 10m짜리 막 이런 벽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1층이 이렇게 끝납니다. 1층이 그러니까 방, 화장실, 주방 거실 이렇게 네. 있는 요런 구조였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벽은 여기 다 칠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칠로 돼 있어요. 칠이 아니면 뭔가요? 칠 아니면 벽지죠. 아. 벽지 아니면 타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싼 집은 돌로도 하죠. 여기 신기하네. 이쪽이 방이고, 네. 계단 앞에 이게 약간 반층 올라가네요, 살짝. 스티플로 네. 방식. 네. 그 방 문 있고, 저기도 방인가 보네. 네. 자, 한번 이제 일단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쓱.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건 컨셉이 이 방은 딸내미 방이야. 공주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좋은 애가 봐봐. 이게 딸 방을 아이들 방을 이렇게 남향으로 뺀 거죠. 창이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갔죠 이렇게. 사이즈를 또 이렇게 다 방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좋다. 친절하더라고. 앉아도 돼. 자 이거 보이시죠? 룸2 295, 263, 347. 뭐 어떤 사이즈? 이게 앞에 보통 가로 세로죠. 뭐 이제 뭐 이거 295, 네. 이게 263, 이게 347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천장이 높네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아기 방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이렇게 서랍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옷을 많이 넣기는 조금 좁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뭐 예를 이불장 이런 건 안 되겠네 그죠? 보니까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이런 공간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런 공간. 네, 이렇게 뭔가 앉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꽁냥꽁냥할 수 있는 공간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나중에 크면은 여기 뒤에다가 거울하는 것 같은 거 달아주면은 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스키플로 반층 올라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문 뭐야 이거? 자 이거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욕실 입구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욕실이네. 여기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어 욕실이. 이쪽은 건식 욕실로 쓰면 되고 네. 이쪽은 이제 습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 부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스를 하면은 넘어가기가 어렵죠. 여기다 해야 할 거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여기가. 욕조가 이렇게 기본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뭐 목욕을 하든 샤워를 하든 두 개 다 해라. 약간 독특한 구조죠. 구조 익숙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 약간 그 느낌을 내려고 한 거. 호텔 느낌을 살짝 내려고.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세면대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빼지 만큼 이게 문이 있어서 그렇구나. 공간 때문에. 문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밀었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화장실 변기 위치나 이런 욕조 위치가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좁으면은 이제 일 보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함 때문에 구조를 더 뺀 것 같습니다. 이거 길이가 꽤 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뭐 꽤 긴데 한 3m 넘겠는데. 네. 자, 3.8에 2.0이니까 욕실로서는 굉장히 넓은 넓이. 그죠? 보통 욕실이 한 2.5에 1.5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넓이였다. 그렇구나. 난 아까 이거 보이는 요 공간이 네. 방이 왜 이렇게 조그매? 아. 이랬는데 아, 안방이 이렇게 넓게 있었구나, 이쪽으로. 예. 아. 요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가 여기 이제 침대가 이렇게 넓게 이게 퀸 사이즈죠. 우리 한번 누워. 요렇게 침대가 퀸 사이즈가 기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요 뒤에 요런 거 난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약간 그 침대 헤드를 요쪽으로 해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죠, 그죠? 네네, 그렇죠. 헤드를 이렇게 이것도 해주는 거겠지 다? 뭐 여기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걸 이제 템파보드라 그래요, 밑에 이런 거를. 아, 그래요? 요거 이제 간접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 벽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예, 보니까 이 정도 넓이면은 충분히 안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넓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왔었던 화장실입니다, 여기. 자, 화장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되죠? 그쪽 열어주세요. 네, 여기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아, 여기. 네.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독특하죠? 유리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네. 아, 여기가 드레스룸. 네. 아, 야, 여기가 이 정도면 괜찮네, 넓이가. 안방에 붙어 있는 팬트리 혹은 드레스룸을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아, 충분한 공간이네. 네. 이 시스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뭔가 가방들을 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가방.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옷들 긴 코트들 걸고, 또 이런 거 기본 옵션 품목입니다. 야, 이 기본이래. 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스타일러는 꼭 문이 있는데 안에 넣어놓고 쓰셔야 돼요. 더럽게 시끄러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었고 여기가 제가 아까 방인 줄 착각했었던 데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 또 야, 이 집은 슬라이딩 도어 엄청 좋아하네. 다 슬라이딩 도어야. 자,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나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 옵션 품목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다 기본으로 해준다는 얘기지. 네. 책상하고 책장까지 다 기본으로 해주는 거래요. 이 정도 넓이면 좁지 않은, 사실은 방으로 하나 빼기엔 조금 좁다. 예, 방으로 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좁은데, 예, 예. 그냥 뭐 이제 서재로 쓰기에는 충분한 네. 공간. 컴퓨터 이렇게 두 대 놓고 게임방으로 쓰셔도 되고, 그런 공간이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딱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라스, 베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쭉 나와요. 테라스, 베란다, 여기 있어요. 자, 아이, 이런데. 약간 이런 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데가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넓지 않아요. 넓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아니면 서서 이렇게 막게 나와서 이제 뷰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 어디 쓰실래요? 애매하네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공간 말고는 뭐 예, 네. 의자 놓고 커피 한 잔 네. 마시는 이런 공간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여기 올라오자마자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이쪽에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1층하고 같은 정도의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볼일 보고 세수하고 샤워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이제 방으로 써라.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네. 방으로 써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와 보시면, 야, 여기, 그러니까 봐봐. 이게 방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거실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쵸? 약간 거실 느낌인 거야. 공용 공간 느낌이죠. 네. 거실처럼 써라. 저는 애들이 많아서 이런 공간을 보면은 여기를 안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을 만들면 되거든요. 벽을 네네,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뭐 방으로 써도 되죠.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간이 주방이 있네요. 네. 이게 멀티룸이라고 딱 써놨어요. 용도를. 멀티룸. 네. 6.2m에 3.9에 2.8호야. 그러니까 6.2가 저기 얘기겠죠. 네. 여기 3.9, 이게 4m 정도 나오고 이게 이제 2.8호라는 얘기네요.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간이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죠. 골고 어머나.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그렇게 멀티룸.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AV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 밖에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G 하우시스 창을 열고 나가보시면
뭐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1층 쪽 테라스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테라스인 거고 여기가 이제 옥상. 요 위로는 없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끝이고 요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저기 단독주택들. 네네네. 여기 약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도 저들과 같은 레벨이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기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세트를 놔라. 바베큐 세트를 여기 세팅을 해라. 칸이 주방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세팅해서 먹어라. 그런 건데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 이렇게 아, 이 약간 스타벅스 느낌 나게 차 한 잔 딱 네. 마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아유 좋네. 아, 이게 온 김에 이 앞에 도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도로. 네. 여기 진입로가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요거 사도로? 아, 여기는 6m라서 넓은데. 저 앞에 진입로가 살짝 좁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가 들어오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집은 말이죠. 고기동에 아주 용인 고기동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용인 고기동에 햇살 소리 마을이라는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약 40평 정도 되는 그런 평수였다고 합니다. 네. 구조가 좀 독특했어요 일단. 타운하우스라는 곳에 살아본지는 않았는데 이제 얼마나 프라이빗한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랬고 내부 구조는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이 있을 공간은 없습니다. 아이가 하나 정도 있는 그리고 판교나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차장도 뭐 넉넉했고 올라와서 방이 1층에 또 방이 있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방이 총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이 총 3개고 위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알파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제 천고가 높다 보니까 전고가 높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화장실도 하나, 둘, 세 개나 있었고 방 세 개, 화장실 세 개, 알파룸까지는 방 네 개, 화장실 세 개. 그러네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단점은 약간 이 정원이 좀 좁았다. 아 정원이. 정원이 조금 좁았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감안하시는 게. 네. 저는 뭐 사실 정원 필요 없긴 해서 이 정도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원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뭐 이 정도면 뭐 저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8.9억 원입니다. 8억 9천. 네. 네 8억 9천. 꼭 8.9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네요. 네. 추가로 옵션 붙는 건 없더라고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다 들어왔다. 예, 실 구매 비용이 8.9억 8억 9천만 원이니까 그거는 뭐 정직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입주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추 채널 박미미였고요. 네. 송피디님 같이 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꾹.